이 트렌드 염정 열정 투자 1월 22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반도체 섹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섹터들 전반적으로는 쉽지 않았고 특히나 오늘은 2차전지의 급락이 시장의 분위기를 많이 좌우했습니다. 반도체는 역시나 강했고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오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다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온디바이스 그리고 CXL 오늘 CXL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소부장 관련주들까지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반도체 전체 섹터를 다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3%대 하락 마감을 했고요. 여기에는 반도체를 제외한 시총 상위 종목들의 하락세 그리고 더군다나 2차 전지의 급락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LG엔솔 3% 마이너스 삼성 SDI 4%대 그리고 에코프로가 7% 에코프로 BM 10%까지 급락이 나왔고요. 이러한 장세는 예상보다는 조금 더 급격했습니다. 2차전지 쪽에서 수급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2차전지 업황 자체가 그리고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계속 시장에서 말을 해줬고 저 역시도 2차전지에 대한 비중은 점차 줄이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시장에서 빼버리니 당황하지 않을 수 없고 시장이 참 무섭다 야속하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 반도체 쪽으로 많이 치우쳤지만 그중에서 이제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반도체 섹터는 여전히 수급이 들어오고 2차 전지는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수급이 그러면 빠져나간 수급이 어디로 이제 앞으로 이동할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반도체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눌려있는 다른 섹터 다른 종목 쪽으로 가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일단은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는 들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차익 실현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것이고요. 2차 전지라든지 지금의 수급이 앞으로 상대적으로 좀 덜 움직였었던 또는 낙폭 과대했던 쪽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제 눈에 띄었던 거는 자율주행이었습니다. 자율주행 현대 오토에버 3%대 상승 나왔고 퓨런티어 역시도 4% 정도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 퓨런티어 5%대 상승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우리 기존에 말씀드렸었던 종목이었었죠. 레이더 관련 종목 오늘 14%까지 상승을 하면서 제 눈에 띄었었던 게 이제 자율주행 섹터 단기간에 좀 많이 빠져 있었던 부분 그리고 이제 저는 최근에는 이제 로봇 섹터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띕니다. 의료 AI 쪽도 오늘 루닛 2.5%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로봇 섹터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상으로는 바닥권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습니다. 물론 긴 구간 11월 이후 박스권에 머물러 있지만 박스권 내에서 다시 한번 바닥에 대한 지지선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고요. 아직까지는 거래량 같은 게 실리지는 않는 상황에서 이 정도 버텨준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괜찮은 자리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섹터는 그 정도 됩니다. 시장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2차전지가 이제 급락이 나왔고요. 코스피는 지금 지수 2,464 마감을 했는데요. 당분간 이제 지수의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간 많이 회복은 했습니다. 하이닉스는 14만 2천 원대까지 회복을 하면서 장중에 고점이었었고 삼성전자도 이제 7만 5천 원대까지는 회복을 하면서 이제 빠른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섹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보겠는데 사실 다른 종목들은 사실 무참히 지금 좀 많이 깨져 있는 상황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뭐 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정도를 제외하고는 LG엔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LG화학, 2차전지 종목들 중심, 그리고 카카오도 2%대 빠지고요. 뭐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그러다 보니 어찌 보면 이제 코스피 쪽 종목들 중에서 2차전지 종목들이 지수의 상승을 좀 붙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시총 상위 종목 3개, 2차전지 3종목이 대부분의 지수를 좀 다 끌어당기고 있고 그 외에 코스닥은 오히려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 HPSP,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이제 플러스가 남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2차 전지 하락세가 좀 급하다, 좀 세다 보니까 전체 지수는 좀 한정돼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못 가다 보니 반도체가 아무리 잘 가도 지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고, 여기서 지수가 오르려면 2차 전지건 반도체의 동반 상승을 좀 해야 되고요. 그러기에는 지금 수급의 움직임은 극명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수급의 이동이 궁금한 타임입니다. 궁금한 시점이고요. 내용은 이제 쭉 보시면 되고, 여기도 2차 전지 내용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의 오늘 급락을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어찌 보면 시장에서 말하기 좋은 거는 4분기 실적 어닝 쇼크죠. 하지만 이 어닝 쇼크는 시장에서 다 예상하는 수준이었고, 3분기부터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거는 이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만으로는 이야기하기 좀 힘들고, 시장의 색깔을 지금 바꾸고 있다. 수급의 주체가 이 부분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뭐 다른 이벤트가 나와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최근에 뭐 S&P, 나스닥이 계속해서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반도체 종목들, 엔비디아, 최근에 AMD,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반도체 IT 업종들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52주 신고가를 내는 과정에서 테슬라가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은 사실 살아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라든지 쉽지 않습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을 계속 반복을 해드려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시느냐. 쉽지 않다라는 부분을 잘 해석을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단 지금 오늘의 급락은 조금 과도했다. 이 부분도 좀 과도했다. 너무 하루에 많이 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지켜봅니다. 지켜보고 여기서 지금이라도 비중을 축소해야 될지,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좀 기다려 봐야 될지, 지금은 좀 손쓰기가 조금은 좀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갤럭시 24 AI폰이 이제 공개가 됨으로 인해서 관련 종목보다 이와 관련된 스토리들이 계속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AI폰, 그리고 XR 기기, 그리고 새로운 폼팩터가 계속 나오고요. 애플은 그 쓰는 비전 프로가 이제 곧또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관련돼서 계속해서 이야기거리를,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좀 풍부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뭐 말씀드렸듯이 온디바이스 쪽도 좋고, CXL도 좋고, 거기에다가 삼성전자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소부장 관련해서는 HBM 세정장비인 제우스가 급등을 했고, 그리고 테크윙, 그리고 뭐 메커스, 그리고 웰킵스 하이텍 이런 종목들이 오늘 급등이 나왔고, 또 갤럭시 링이라고 해서 새로운 약간 좀 디바이스가 될수 있겠죠. 인터플렉스가 오늘 또 긍정적인 또 이야기 리포트 나오면서 전반적으로는 반도체 대부분의 종목들은 다 움직임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계속 원하는 게 이제 그런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종목들도 오늘 강세 나타냈고, 뭐 폴라리스 오피스, 한글과 컴퓨터 뭐 계속해서 뭐 강세를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색깔이 바뀌는 부분을 분명히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계속 뒤처진다, 아니면 아예 이쪽에 지금은 좀 내가 늦은 건가? 나는 잘 모르겠으니 그러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럴 때는 반도체를 뒤늦게 따라가시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빠져있는 종목들 쪽으로, 특히나 지금부터 보셔야 될 거는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실적주입니다. 실적 관련 종목인데 낙폭이 과대했었던 종목들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편안한 투자가 될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한번 종목들 한번 조금 볼까요? 이제 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좀 반도체 섹터는 다 워낙에 최근에 좋았으니까 일단 그 부분은 좀 제외하고, 로봇 종목에서도 최근에는 뉴로메카 같은 종목도 최근 이제 급락 한번 나왔었지만, 뉴로메카 올해 실적, 올해 외형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뉴로메카 실적 추이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계속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작년 실적으로는 매출액이 이제 100억 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3년여 만에 매출액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이고, 여기에다가 아마도 올해 같은 경우는 외형 성장이 퀀텀 점프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로메카 올해 매출액 한 크게 넓게 잡아서 한 200억 원대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작년에 수주했었던 큐렉소의 그 로봇팔에 대한 부분이 한 90억 원 정도 되고, 거기에다 협동 로봇 그리고 그 용접 로봇, 산업용 로봇 쪽에 대한 부분도 올해는 실적이 잡힌다라고 했을 경우에 일단 실적 면에서 외형 성장 면에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로봇 종목 쪽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화장품 종목들도 여전히 저는 실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적 관련 종목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또 쉬어가요. 오늘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좋지 않지만. 최근에 좋았었던 항공주들 다 실적 관련 주죠. 진에어 작년 최대 실적 보여줬습니다. 진에어 같은 종목 살짝 또 밀리면 살짝 눌리면 한번 다시 관심 재관심 가져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은 좀 온도차가 좀 나네요. 뭐 클리오 같은 종목들도 여전히 눌렸지만 다시 저점을 높여가면서 저점과 고점을 같이 높여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좀 눌림목에서는 화장품주들도 유효하다. 그 VT 같은 종목도 아직 추세를 꺾 돌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작년 4분기 실적 그리고 올해 상반기 실적까지 무난하게 최대 실적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따라가기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실적주로 잠시 눈을 돌리는 것도 좋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뭐 아무래도 테슬라 쪽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좀 약하다 보니까 2차 전지, 전기차도 약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자동차 쪽이 좀 약하다 보니까,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도 좀 눌림목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른 쪽보다,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특히나 작은 종목들은 좀 탄력성을 보여주면서 반등이 나왔고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뭐, 퓨런티어, 그리고 말씀드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런 종목 오늘 좀 급등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럽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카메라 모듈, 센서, 이런 종목들, 최근에 뭐 나무가 이제 파트론, 이런 종목들은 뭐 계속해서 상승 추세 나오다 보니까 이 관련된 이야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 AI 스마트폰, 디바이스 쪽으로 AI가 좀 심어지는 개념인데요. 그것이 그 다음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또 모빌리티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쪽에서 전통 부품주보다는 자율주행 쪽으로 연결이 될수 있는 부품주,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주들이 조금은 지금은 더 유망해 보인다라고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대응하기가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반도체 아니고서는 지금 수익이 나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고요. 그렇다고 반도체 뒤늦게 따라가기도 어려운 구간이고, 믿었던 종목들이 실적도 나쁘지 않고 지금까지 좋았던 종목들, 믿었던 종목들도 한번 급락이 나오면 또 무섭게 움직이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산 괜찮은 종목이고 내가 실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을 분명히 보고 들어갔는데 지금 좀 반도체에 밀려서 못 간다라고 했을 때는 또 뚝심 있게 또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너무 빠르게 이동하는 거, 너무 빠르게 갈아타는 것도 그리 좋은 매매 방법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힘이 빠진 섹터 쪽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섹터는 맞아야 되고요. 섹터 내에서의 종목 좀 힘이 빠졌다고 해도 기다리면은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쪽으로는 일단은 조금 더 집중을 하는 투자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것 같고, 지금 워낙에 좀 반도체 좋다 보니까 좀 마음이 좀 흔들릴 수 있는데요. 결국은 다른 종목 잘 가는 거 너무 신경 쓰지는 마세요. 뭐 다른 종목 오늘 하루에 막 10%, 20% 가고 이러는 거, 그런 거에 흔들리다 보면 내 종목을 잘 지키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내 종목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치를 내가 부여를 하고 기다리면은 내 종목에서 회복하는 게더 빠르거나 더 정확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막 너무 뭐 빨리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서 속상해 하면서 오히려 매매를 어긋나게 하는 경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기다릴 종목, 내가 버려야 되는 종목을 잘 구별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좀 인차전지 생각하면 좀 마음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어떻게까지 제가 뭐 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2차전지는 비중을 지금은 줄이고 가는 게 맞고, 그렇게 쉽게 2차전지 쪽으로
물을 타는 지금 시점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2차 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추이를 좀더 지켜봐야 우리가 다시 재진입하는 또는 물타기를 할수 있는 시기가 올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잘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이 이야기하기 어려운 1월에는 시장이 참 쉽지 않고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느끼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전체 분위기가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어렵습니다. 조금은 좀 힘을 내셔야 될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이 좀 빠지셨을 텐데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종목 선택에서 조금은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오늘이었습니다. 수요일은 좀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내일 또는 이번 주 중반부터는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다른 섹터, 다른 업종으로 수급이 조금은 이동해 갈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 필요한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은 이말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수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트렌드 강웅보 대표,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